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피닉스와의 첫 번째 경기 결장이 확정되었던 폴 조지가 지난번 소식에도 나왔듯 시리즈 전체를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2016년 드레이먼드 그린 이후 처음 플레이오프에서 최소 3개의 스틸과 7개의 블록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네요. 지난 레이커스와의 1차전 경기 도중 손 부위에 부상을 당한 자 모란트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2차전 경기 때 출전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데스먼드 베인은 루이 하치무라의 1차전 활약에 대해 아마 하치무라 커리어 최고의 경기였을 것이며 다음 2차전 때도 그럴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네요. 하치무라는 레이커스로 합류한 이후부터 줄곧 팀이 자신을 믿어줬으며 자신감과 편안함을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자신을 향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마이애미와의 1차전 경기 도중 허리 쪽 부상으로 경기에 복귀하지 못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내일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경기 오른손 부상을 당한 타일러 히로는 검사 결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왔으며 약 4에서 6주는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에 따르면 히로는 남은 플레이오프 모두 아웃될 것이라고 하네요. 클레이 탐슨은 이번 오프시즌 골스 구단으로부터 맥스급 연장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는군요. 과연 골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현재 조던풀의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팀 코넬리 사장은 에런 고든이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고 올스타에 선정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네요. NBA 사무국은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정규 시즌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